기원전 108년, 2100년 동안의 대제국을 영위했던 고조선이 멸망한다. 태무수와 부여국의 태자 금화는 다물군을 이끌고 고조선 유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한나라 전투성을 공격한다. 태무수를 돕는 자 숭이 전투군에서 사망되는 유민을 받아들인 자는 이 칼로 처단을 할 것이오. 계속 조선의 유민들을 구출하던 태무수는 한나라군의 함정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태무수를 하백군장의 딸 유화가 구출한다. 세상에, 어떻게 그 먼 물길을 죽지도 않고. 다물군 선취에서 제회한 태무수와 유화의 연정은 깊어가고 유화를 마음에 두고 있던 금화는 상심한다. 성적을 제거해야지요. 계책이 있습니까? 태무수가 부여국의 앞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한 부득불과 신녀여 미을은 음모를 꾸미고 태무수는 한나라군에 생포된다. 제가 태무수님 아이를 가졌습니다. 현투성으로 간 유화는 태무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하지만 두 눈을 잃은 태무수는 유화를 보지 못하고 태무수를 구출하려는 금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무수는 죽고 만다. 20년 후, 주몽을 태무수와 같은 영웅으로 키우고자 했던 금화는 주몽의 나약한 심성을 보고 크게 실망한다. 금화의 명으로 다무라를 보기 위해 시조선으로 떠난 주몽은 대소와 영포왕자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주몽은 자신을 구해준 소선호에게 호감을 갖고 자신이 부여국의 왕자임을 밝히지만 난 부여의 왕자다. 난 네가 마음에 든다. 한심한 놈. 시조산으로 간 주몽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대소와 영포의 음모 때문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는다. 다무라를 보았습니다. 다무라를 보았고 시위도 힘들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근데 시위를 당기는 순간 다무라리 부러져 버렸습니다.